여러분들 깨물이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게임팟입니다.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약간의 조금 유명한 뉴메탈을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콩콩이 자르반입니다. 이 자르반이 콩콩이를 듬으로써 이 스킬에 아군에게는 보호막을 주고 적군에게는 데미지를 더욱더 주는 약간 그런 자르반인데, 자 한번 이번 기회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게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에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매주 금요일마다 문화상품권을 나눠드립니다. 라모스 힘내고 최대한 원딜에게 견제용으로 이 걸어주면 됩니다. 띄워주고 견제용으로 딜 개잡아키죠. 데미지가 진짜 세다는 장점이 있어요 이 자르반이.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쉴드도 줄 수 있고, 뭐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는 줄 순 없지만 그저 딜교는 할 수 있다는 거. 딜교 마순파 활성화 될 때마다 이 걸어주면은 딜교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1 이렇게 지금 나비 이거 좀 더 아쉽 마이 노플 730 정글 괜찮아 괜찮아. 그리고 이 딜교용으로 보면은 이렇게 견제 해주면 됩니다. 견제용으로 계속 이렇게 마나 채워주면 좋아요. 자르반이 초반에는 마나가 그렇게 많은 챔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계속 채워주면 돼. 라인저도 괜찮죠. 살짝 이런 거 위로 견제하면은 나도 마순팔 활성화 되니까 좋아요. 자르반 서폿은 2선마 해야 됩니다. 무조건 2선마 해가지고 최대한 이 데미지를 더 올려줘야 돼요. 그래서 2선마 해줍니다. 2선마 다음 W선마 다음 Q선마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딜로 가고 있다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그냥 그거 W 다음에 Q 찍어버리면 돼요 그냥. 아이고 못한 거 실수 쏘리. 불씨로 들어가자. 뭐야 와비였어? 견제해주고 마순팔이 지금 150 쌓았네요. 아직 그렇게 많이 쌓은 건 아니야. 그냥 좀 마나절리 할 수 있을 정도만 그 정도만 쌓았는데. 아 저쪽이 포킹이 너무 세다. 이지리얼 소나 조합이면은 진짜 포킹이 어마무시하게 강하거든요. 저런 조합이면은 좀 상대하기가 귀찮아 솔직히. 아 견제가 너무 빡세다 보니까 그냥 마나 채우는 용으로만 라인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오케이 견제 좋고. 이거 오 잘 살았다. 이거 한번 미드 가보죠. 왜냐면은 제라스가 지금 그 제라스 소리 있나요? 물어보고. 이게 센 오고 있죠? 가자. 어디 잡았어요 이거? 앞에 있는 것부터 그냥 잡는 게 차라리 안전해요 이거는. 알로미 가져오고. 이게 한 번 더 딸 수 있을까? 저거 좀 무리겠지? 좀 딜규만 조금 되면은. 다리. 오케이 여기 숨어 있어주죠. 아마 내가 아직도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야 위에. 오케이 좋았어. 치료 올 때 딱 맞춰서 이 써주면 됩니다. 타이밍 맞춰서 일단은 1레벨에는 아 좀 집 안간 타이밍에는 킬을 따려고 하지 말고 마나 수납 팔찌를 채우려고 하는 게 첫 번째 목표입니다. 마나수다 팔찌 꼭 채워주면 돼. 오면은 계속 이견자 하면 되고. 자 지금 위치 안 보이죠. 마이 위치 생각하고 계속 오면은 이로 찍어버리면 되니까 최대한 원딜에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원딜에게만. 제라스 안 보이네. 마드 해주고 제라스 안 보이네. 뭐 사나?
찍어주고 빠져주고. 어우! 아우! 까비! 오우! 너무 아쉽다. 이거 치고 싶은데? 칠 수 있을까? 이거 치겠다. 데이드. 오케이. 마순팔은 이제 다 쌓았거든요? 마순팔 다 쌓았으면은 집 한번 가는 것도 좋습니다. 집 빨리 가가지고 이제 마나 채운 다음에 계속해서 견제로 원딜에게 찍어주고 로밍 다니면서 풀어주고 약간 이런 식으로 플레이해주면 돼요. 이거 뭐야 이거? 빨리 먹어야 돼, 빨리 빨리 빨리. 가자! 안 돼! 오케이, 우린 살면 돼. 괜찮아, 나이스. 어, 위험했다. 이거 모빌 신고 돌아다니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어, 라인전은 지금 조금 거리대 로밍으로 풀어가죠. 이거 가지고, 이거 가지고, 포션 하나 사주고 가자. 보면은 내가 라인전이 지금 할 수 있는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로밍으로 풀어주는 게 더 많아 보이거든요. 이럴 때는 모빌을 과감하게 신어주고 미드 로밍이라던가 아니면은 탑 이력에 정글 이런 데 돌아주면서 스노블링 굴려주면 돼요. 가자. 이런 거는 이런 거 먹어야지. 경험치 이런 거 먹어야지. 오케이, 좋았어. 나 로미 다녀온다. 확실한 거는 저의 위치, 특히나 이 서폿의 위치를 상대적에게 함부로 알려주지 마세요. 그래야지 내가 운영 돌리기가 훨씬 더 수월하거든요. 어, 이거를. 어, 나이스, 잡았다. 잘하는데? 로플. 데이득이죠? 마이 로플. 계속 이렇게 돌아다녀주면 좋은 게 저희가 계속 운영을 돌리기가 편해요. 이렇게 운영 돌려주면 돼요. 마나 관리도 좋고. 맞아주고. 이렇게 고! 왔다 봉! 아, 이거 밀자. 같이 밀자, 그냥. 지금 할 거 없으니까 이거 이 앞에다 깔아주세요. 공속 빨라지니까. 참고로 이 이에는 공속 속도가 빨라지는 버프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빨라지고 우리 원딜도 빨라지기 때문에 포탑 밀 때나 아니면은 뭐 리시할 때 이를 꼭 깔아주시면은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다음에 밀어주고 찍어주고 이거 먹어주고. 어, 빠지자 이제. 어, 이거 빠지자. 돈 엄청 많이 벌었다. 이제 위로 조금 풀어주면 되겠는데? 빨리 개편해. 어, 뭐야? 아, 와드인 거야? 아, 이거 한번 위로 올라가보죠, 그냥. 집까지 말고. 가볼만 한데? 여기 숨어보자. 이쪽으로 오지 않을까? 이렇게? 오케이. 오, 이게. 자르바 서포십니다, 여러분들. 어? 괜히 먹었나? 아, 미안. 괜히 먹었네. 계속 이렇게 돌아다녀주면 돼요. 내가 서포십이지만 정글 역할입니다. 오케이. 아, 딸다. 저 다이브 가능하거든요? 다이브 갑니다, 이거. 우리의 숨이 멎으면 다이브 가능하게 초식에 있어서 과감하게 해도 돼요, 이거는. 오케이. 초식에 살았죠? 왜?
뭐 오나? 오케이, 넘어가주고. 여기 잡아주고, 빠져주고. 이제 옵니다. 나 빠져, 빠져. 제라스 온다. 제라스 온다 얘기해주고. 도망가요. 런, 런, 런. 오케이. 제라스도 지금 나에게 온다고 한데 잡을 수가 없어요. 너무 내가 빠르고 생각보다 잡기 어려운 포지션이기 때문에 돈 한번 써야 되기 때문에 그냥 빨리 집 가죠. 나는 그냥 이거 팔아주고 이걸 렌즈 바꿔주고 그 다음에 어디 보자. 자크네가 뭐 딱히 없는데 그냥 지크융아 올려주죠. 이러면은 지크융아 올려주고 탱키함을 좀 더 유지하되 방어막은 좀 더 올라가고 그리고 마나도 쿨감 이런 거 다 채워주는 약간 그런 자르반으로 가겠습니다. 원딜도 잘 폈고 지크융아 올려줄게요. 게다가 제가 지금 너무나도 잘 큰 나머지 이제 정글이랑 같이 돌아다녀도 돼요. 이제 일단 보고 있긴 한데 이게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 모르겠네. 이게 빠지죠. 텔은 일단 빼자. 오케이, 피오라 그냥 공탭 뺐죠. 제이도 탭 뺐다. 어이, 오케이, 막아주고 피해주고. 바텀 이거 한번 그거 해도 되는데. 오케이, 잡아주세요. 일단 한 놈 터치 완료. 촤, 저 데미지를 올릴게요. 큐사마 갑니다 여러분들. 데미지 올려주는 게 다 나아 보여. 저걸 올까나? 일단 바루스가 집 가가지고 피오라가 미드로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미드 한번 올라가 보죠. 아마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야겠죠? 그럼 뒤에서 한번 잡아보려고 뒷공문이 볼 텐데 여기 있을 거야 피오라가. 이제 여기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한번 역으로 잡아보자 이거지. 근데 안 오네? 그럼 까비. 안 오면 아쉬운 거고. 이리 와봐. 피오라가 바로 집 갔네. 사실상 큰 의미는 없어요. 이제 뭐 그냥 잡으면 되는 거야. 뭐 없어 이제. 그냥 뚜껑 패 그냥. 이거 궁부터 깔아주세요. 그 다음에 EQ 잡았죠? 아, 그거 봐요. 깔끔하게 궁부터 쓴 이유는 확실하게 저 녀석이 방금 Q 써가지고 고주로 차단을 해놓은 다음에 바로 궁을 깔아놓고 상대방이 도망 못가게 고정시켜놓고 그 다음에 EQ를 해서 완벽하게 EQ를 막아주는 찔러주는 약간 그런 설계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궁부터 깔아주는 게 가능하면 좋아요. 뭐 특유의 상황에서는 방금 전과 같은 상황이면은 이게 좋습니다. 일단 내가 너무 멀리까지 오긴 했는데 빨리 바텀을 밀긴 해야 될 것 같아. 바텀을 밀어야지 좀 더 바루스랑 넓은 시야를 같이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돌아갈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움직이자고. 저는 요새 활동 잘 안 하냐고요? 아니요? 나 요새 맨날 방송하는데. 근데 지금 내가 강의한다고 채팅창을 잘 안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죄송해요. 강의보다는 우리 시청자분들과 소통하는 게 더 중요한데. 아이고 벌떼맨키로 어서오고 꺼비와 고추장님도 반갑습니다. 이토리 어서오고. 사실상 채팅창 저 원래 자주 보는데 이렇게 잘하는 판은 뭔가 유튜브에 올리기 위해서 그냥 혼자 말만 엄청 해요 내가. 이러진 않는데. 아이고 성준님 하이 하이. 우리 발냄새가 아마 그런 거에 잘 알 거야. 내가 이런 거 하면은 말을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게 있어. 오케이. 무빔 깨주고 오펜 까비. 계속해서 일단 바텀을 밀자. 이렇게 해서. 자르반 왜 하고 있냐고? 자르반 좋아. 나 지금 잘하고 있어. 아마. 잘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 정도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몇 명이야? 마이까지 뭐 뒤에 대놓고 있냐?
너무해. 이거 체력부터 이거 해주고. 나이스! 아, 나의 뇌절을 잘 커버해줬다. 고마워. 미안해. 아, 포탄 못 민 게 너무 아쉽다. 아, 포탄만 근데 밀었었어도. 아, 개이득인데. 나 좀 비쌌을걸요? 나 좀 비쌌을 텐데. 아쉬워라. 이거 가지고. 자르반이 지금 마나 관리가 잘 된 게 너무 좋아요. 자르반이 생각보다 스킬들이 마나 이런 거는 좀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래도 마나 부족할 때가 가끔 있거든요. 다행이야. 이런 거 맞서도 막서도 마나 관리되는 게 너무 좋다. 이큐 막서도 인정. 아쉬워라. 집게가진 않죠. 집게가진 말자. 나 이 정도 적당했어. 좀 더 강력한 상대를 데려오라. 바텀은 그냥 밀 수 있겠는데 바텀 뭐 안 가도 되겠다. 이거 퍼뎀이어서 저희가 잘 먹거든요. 이것도 먹어주고. 게다가 공속도 발라서 그냥 지금 먹어. 엄청 잘 먹죠? 참고로 정글 아닙니다. 서폿이에요 저. 저 서폿입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진짜로. 제라스 서폿도 하냐고? 서폿도 하긴 하는데 별로지 않나 걔는? 아니 욕 오지게 먹었는데 나 걔 해가지고. 가자. 오케이 이거 바로 써 3D. 오케이 나이스. 나 죽나? 아 까비. 아 까비. 하필 제라스가 앞에 있었네. 아무래도 AP가 조금 강한 편이긴 한데 AP를 위해서 슬라이나 올려주자고. 저 오빠 방송 보고 쓸시할 수 있을 것 같다 했다가 원진한테 욕 뒤지게 먹고 사과했다고? 아이고 그랬어? 이게 왜 그러냐면은, 왜냐면은 이게 쓰레쉬가 생각보다 어려워. 그래서 내 방송을 보는 것보다는 일단 기초적으로 좀 그 기본기가 어느 정도 있어야 돼. 무조건 내 방송 본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약간 감을 익히려면은 연습 모드 가서 연습을 좀 어느 정도 그랩이라던가 이런 감을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한번 해봐. 그럼 좀 도움이 될 거야. 아마 그냥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너무 힘들어. 생각보다 막 내가 끌었을 때는 막 좀 잘 안 끌리고 오히려 막 난 안 좋은 것 같아. 그런 느낌 들거든. 그래서 연습 좀 하고 하면 될 거야. 오케이 가자. 고정됐을 때 찍어주고. 오케이 나이스. 피 안 깔아주세요. 정확하게 오케이. 제라스 노플이죠? 제라스 노플이 진짜 중요해요. 왜냐면은 제라스가 노플이잖아요? 그러면은 쟤는 이제 도주기가 하나도 없는 거야. 그냥 물면은 그냥 죽은 거예요 무조건. 그거 생각해두면 진짜 편하답니다. 참고로 숨어주고 최대한 암살하려고 상대 시야에 안 보이는 게 중요해요. 암살하는 챔프들은 이게 거의 공통점이에요. 이렇게 숨어있어야 돼. 아이고 어서오고. 어서오고. 피아 빨아주고. 어이구 숙련도가 없어서 그런다고? 그것도 그렇지. 아무래도 쓰레쉬가 숙련도 빨이 많이 필요한 챔프다 보니까 약간 많이 본 사람들은 좀 빨리 하는거지. 아! 아 까비! 아! 내 눈아! 아이고 우와 어서와라. 5천 하나다! 잠깐만. 오케이. 풀어주고. 아, 데미지 좋다. 뭐야, 이거. 톡! 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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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능지처 참. 쟤 노플이야.
오늘은 사역을 마감합니다. 많이 줘주고 최대한 많이 줘주고 뉴시 좋아주고 같이 갑시다. 아이고 1등 5,000원 너무 감사합니다. 은님 나나나 나이스 나이스 감사합니다. 5,000원 고마워요. 형 방송 보고 3시 연습 중인데 랜턴을 잘 못 던져요. 딴 건 다 무난한데 랜턴을 잘 못 던진다고? 랜턴을 던질 때 중요한 점이 몇 개 있어. 일단은 방어막용으로 쓰지 않는 거랑 그리고 미니언 그리고 와드 쪽에다가 절대 안 던지는 거. 챔프 쪽에다가 그 두 개만 유의하면 되는데 생각보다 그게 힘들긴 하지. 오케이 이즈 놓고 오케이 잡아두고 암살! 암살의 끝! 암살해버려. 아 이거 빠지자. 너무 멀어. 나이스! 쟤 노플이거든요 다르반? 아니야 쟤 이거 봐요 제라스? 어 잡으면 될 것 같은데. 오 나이스. 자 끝나라나? 끝나지는 않을 것 같고 다르반 괜찮죠 여러분들? 아 근데 이거는 팀이 너무 잘해줘가지고 쉽게 이긴다 이번 판은 진짜로. 랜턴을 배리오용으로 사용하면 절대 안 돼. 랜턴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랜턴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아군 전멸이라고 생각하면 돼 거의. 그렇게 생각하면 좀 안 쓸라나? 전멸이라고 생각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좀 안 쓸까 랜턴을? 일단 이거 끝나고 어차피 쓰레쉬 좀 할 거니까 챌린저 가면 치킨 보내기로 했는데 아 저 치킨 못 먹어요. 다이아 1 됐거든요 지금. 제가 지금 본캐를 안 한 지 좀 돼가지고 지금 부캐로 해가지고 유튜브가 많이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것저것 영상 많이 올리고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이 자르반도. 그래서 이제 혹시나 제어 때문에 그 치킨값 보내준다고 한 거라면은 그냥 주세요. 어차피 못 갈 거니까 줄 거잖아요. 어차피 그냥 주세요. 달란 말입니다. 아 이거 바로 먹자 우리. 팬이 볶아야 우리가 바로 먹기 편함. 팬이 떠서 가자. 아이고 현준이 바로 질렀어. 잘했어. 그 이쁘지 스킨. 사면은 때깔이 다르다니까 느낌이. 엄청 이뻐. 쓰실은 좀 침착해야 해서 잘 쓸 수 있는 챔프 같은데 저는 티어가 낮아서 그런지 우왕좌왕하느라 허우적거리다 죽는다고요? 아이고 약간 연습하다 보면은 분명히 잘 될 거예요. 보면은 약간 쓰레쉬가 그냥 하면은 안 돼. 조금 봤다고 해서도 그냥 할 수 있는 챔프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 좀 느낌이 있어야 돼. 그냥 그랩일 때 이 새끼 이거 무빙 하겠는데 할 때 그 무빙 예측 그랩 딱 건드리고 이 녀석 보니까 조금 만만해 보이는데 할 때 그냥 바로 전별로 들어가서 그냥 EQ 딱 해서 물어주고 그냥 그런 게 있단 말이야. 자 일단 이거 게임 할게. 자, 게임 끝내고 내가 좀 알려줄게요. 아이고 근데 치킨값은 2만원인데 아야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너무 고마워요. 아 만원 내놓아라 닌겐이요. AD가 좀 강하니까 AD 쪽으로 갈까? 아 이거 불타는 향로가 좋다고 하는데 이거 불타는 향로로 가볼까? 불타는 향로로 한번 가볼게요 이번 판. 아 그동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땡큐 고마워요. 챔프가 재밌어서 해볼만 하다고. 아 그럼 다행이네. 재밌는 게 중요해. 중요한 게 재밌는 게 중요해. 중요한 게 우리가 게임을 왜 하는데 이기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진짜 중요하단 말이지. 이기는 게 재밌고 아주 좋은 마인드. 아주 좋은 마인드. 자 지금 이 궁이 안 눌러.
금이 안 눌러져. 아까워라. 이거 어디로 숨었을까? 국왕 폐하를 위하여. 어디? 저거 막아야 돼 근데. 아 웅웅거리는 거 진짜 너무 얄밉다 저거 소리. 잡자 이거는. 완벽하게 잡기 위해서 그냥 그냥 쓸게요. 이런 거 변수 만들어주면은 쟤 너무 귀찮아지기 때문에. 오 뭐야 야스오 1대4로 한다고? 오 야스오 보여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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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스오 진짜 잘했다 그래도. 오케이 피해주고. 내 목적은 전원석에 궁을 끊는 거였는데 풀까지 뺐네요. 개이득이야. 이들을 묶고. 생각해보니까 내가 왜 솔라리까지 갔지? 솔라리 안 가도 되는 것 같았는데. 솔라리 가지 말고 구원 가는 게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찍어주고. 사실상 저도 CS 먹어도 나쁘지 않아요. 자르바는. 자르바는 CS 먹어도 돼. 물론 그 무조건 먹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이 있지만. 나이스! 오케이. 자, 멀리 주고. 아 잡아주고! 그렇지! 우리 팀들 나이스! 자 이렇게 자르반 서포트 여러분들 마무리 됐습니다. 자르반이 확실히 좋죠? 뭐야 소나 페타 보여달라는데? 아초? 아초? 아 까비 아초? 아 까비 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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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시오 뭐시오 뭐시오. 아니 나다 마무리가 좀 아쉬웠다. 페북 친추 받아주냐고요? 어 걸으세요 걸으세요. 저 그 페이스북 유튜브에 그 링크 있거든요. 그 누르면은 넘어갈 수 있어요. 돈은 그래도 뭐 나쁘지 않게 벌었어요. 센에서 조금 천 한 900원 정도 좀 벌었고 정글이랑 한 1300원 정도 제가 덜 못 벌었는데. 자 한번 자 딜량 이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뜨든! 와! 제가 거의 라인전에 있지 않고 약간 정글러식으로 이렇게 로밍 다니면서 게임을 풀어줘가지고 딜량이 좀 높은 편이네요. 12,000 정도면은 자라반 치고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상대방 보면은 마이 빼고 다 딜량이 저보다 약해요. 이게 나쁘지 않네요. 자라반 서포트. 일단 여러분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은 우리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번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 또 여러분들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여러분들 고마워요!